전 오늘 정말 유쾌하기 그지없는 한때를 보내고 왔어요. 유쾌하기 그지없다는 건 바로 오늘 배운 새로운 말인데요. 메리베리 이 말을 쓰는 것을 들었어요. 아주 그 느낌이 잘 나타나 있죠? 모든 것이 다 멋있었어요. 맛있는 차를 마시는 위해 하몬드 앤드류 아저씨가 우리들 모두를 보트에 태워줬어요. 그런데 제인 앤드류스가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지 뭐예요? 수련꽃을 꺾으려고 몸을 내밀었던 거예요. 앤드류스 아저씨가 그 아이의 벨트를 붙잡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물속에 빠져서 죽었을 거예요. 그런 일을 당한 게 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.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건 얼마나 낭만적인 경험이에요?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요.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말로는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. 정말 뺨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. 숭고한 것이란 그런 곳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?